사실 편집을 맡은 친구가 있고 편집을 맡은 전담하는 친구가 있고 해서 편집을 맡은 친구는 제가 익숙한 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툴을 잘 아니까 편집을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또 촬영하는 팀 그 친구도 옆에서 도움을 주고 하면서 좀 촬영을 해야 편집을 잘 하고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또 촬영에 더 효율적인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 같이 지금 배우는 시간이니까 편집하는 친구 한 명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팟컷을 할지 프리미어를 할지 이걸 좀 저쪽 은평 친구분들도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편집은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팟컷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편집할 때는 요 정도의 라인을 워크플로우를 밟아가면 된다는 건데 그거를 프리미어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애플에서 얘기를 하고 또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팟컷은 이래서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팟컷에서 한 거 다 프리미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컷 10 처음에 여기 준비했었던데 파이널 컷 10으로 하는 기본적인 편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하는 몇 팀에는 작업하다가 부족하고 뭐 이게 좀 안 된다 그런 거는 제가 가가지고 이대로 팁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 프리미어 하는 팀의 파컷이 좀 호환성이 안 좋거든요. 프리미어는 팀이 더 많았으면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고 세면으로 넘겨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 될 텐데 팟컷이 더 많으니까 팟컷을 기본으로 하고 한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편집이라는 게 사실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육체는 밥을 먹어야 하고 정신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뭐 인간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 나가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동물인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대신하는 거죠. 이야기를 대신하는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편집이라는 거예요. 편집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모아진 소스들을 가지고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순서를 정돈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흐름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은 벌써 해버렸어요. 해버렸다는 게 뭐냐면 소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급한 밤에 어제 촬영본을 가지고 어제부터 편집을 거의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예, 안 한 팀은 게으른 건가 늦은 건가 아무튼 네,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소스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소스 관리를 할 때 그 카메라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것부터 좀 진행을 했어야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말한 거는
딱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다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를 먼저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아카이브라는 게 뭐냐면 그 편집본 카메라에서 촬영된 메모리를 그대로 그 메모리에 보면은 보통 제가 이 제공된 카메라를 촬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카메라는 촬영본이 있으면 그 촬영본에 환경을 저장하는 메타데이터라는 것도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그거를 알기 쉽게 뭐 위치라거나 이 카메라는 어떤 몇 번째 촬영된 무슨 클립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자면 뭐 색공간 같은 거 아니면 아무튼 그런 촬영된 데이터 소스의 모든 환경을 다 저장해주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이 있어야 나중에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어나 패컷 하나의 툴을 가지고 모든 공정을 다 끝내지만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영상하는 일이 좋아서 영상을 하게 된다면 툴 하나만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끝내진 않아요. 1인 미디어 혼자 작업을 하더라도 뭐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하고 뭐 다빈치를 넘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간단하게 가편집을 하고 본편집을 뭐 다른 업체에 넘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데 내가 프리미어 썼어요 한다고 저쪽에서 프리미어 써주진 않거든요. 툴이 비슷하긴 한데 자기 손에 익숙한 툴을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프리미어 썼는데 저쪽에서는 뭐 파이널 컷 7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아비드를 쓴다거나 그 이렇게 툴이 다양하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그런 메타데이터가 없으면 갑자기 내가 편집할 때는 멀쩡하게 잘 했는데 저쪽에 가니까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똑같은 폴더에 똑같이 경로를 지정해서 작업을 해놨는데 그럴 경우에 메타데이터가 없으면 인식을 못하게 되고요. 그 경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사실 전문적으로 프로 세계에서는 시간이란 건 돈이거든요. 메타데이터 저장을 안 해놓은 것 때문에 내 돈과 내 시간이 날아가게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카이브를 보통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데이터가 손실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 백업본을 또 만들어놔요. 그런 부분까지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메모리는 누가 갔을까요? 다 반납들을 했나요? 아니면 각 팀에서 아직 갖고 있을까요? 아카이브나 뭐 이런 거는 중요하긴 한데 그걸 안 한다고 작업을 못 하는 건 아닐까? 편집에 좀 주관점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학생들 윈도우즈를 많이 쓰죠? 맥보다 맥을 쓰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좀 맥 사용자가 적으니까 윈도우즈를 많이 쓰는데 맥에서 특히나 파이널 컷에서는 다른 툴들하고 좀 다르게 파컷 자체에서 파일을 관리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편하다는 이유는 툴들 보통 보면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명에 알파벳으로 기입을 해라. 알파벳과 숫자로만 한글이나 뭐 일본어, 영어, 중국어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하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파일명으로 처음에 분류를 해놓을 때 아 이건 인터뷰한 거다 해가지고 인터뷰 다시 01점 뭐 MOV, MP4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와서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딴 어떤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내가 무슨 작업을 잘못했었는지 딱 그게 골머리를 딱 알게 되는데 결국은 파일명이 아스키 코드 8명의 아스키 코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파일명과 또 나중에 봐서 코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파일명을 되도록이면 짧게 그리고 영문으로 작업을 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팝콕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자유로워요.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나가셨지만 여기 상우 팀장님? 팀장님? 그분한테 이 카메라는 어떤 파일을 사용하고 어떤 코딩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트랜스코딩을 거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려드려야 하니까 파일 하나만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영상 파일에는 뭐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 코덱이라는 게 있고 하는데 영상을 작업을 할 때 코덱이 상당히 중요해요. 코덱이 뭐냐면 우리가 영상이라는 게 동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움직이는 이미지인데 보통 뭐 30프레임 뭐 영상인지 24프레임 영상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 1초에 30장 사진이 찍히는 건지 뭐 1초에 24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건지 이런 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사진 한 장에 요새 뭐 좀 화소가 큰 카메라 같은 경우는 8메가씩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8 곱하기 30 하면 1초만 찍어도 240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초를 찍진 않잖아요. 이번 그 행사에서 영상 만드는 거 러닝 타임 제한 같은 게 있나요? 60초를 더하고 5초를 더하면 72,000 메가가 된 거죠. 72,000 메가인데 여기서 0을 3개를 떼면은 72기가가 된 거예요. 근데 영상 안에 72기가씩 만들려고 딱 72기가만 찍는 건 아니죠. 이거에 뭐 적게는 3배, 4배 정도 촬영을 하고 많게는 10배, 20배 이렇게까지 촬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보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장면에서도 보면 카메라가 8대, 9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기하급수적으로는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카메라 8대를 쓰고 그리고 소스 확보는 최소한 한 5배를 한다. 그러면 2테라하고 880기가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려면 하드 공간이 무지막지하게 필요하겠죠. 근데 영상 우리가 찍어보면 사실 이 정도까지 용량을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코덱이라는 거가 있어서 그러는데 코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압축을 해주는데 압축할 때 보통 여러분들 R집 쓰기도 하고 그런 압축 툴들이 있잖아요. 그런 툴들 뭐 JIP를 쓴다든가 ARJ를 쓴다든가 그런 압축 툴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코덱이라는 게 아무튼 프리미어는 세상의 모든 코덱을 다 불러 데려와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팝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코덱을 읽어오면 내가 작업하기 편한 코덱으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파컷은 원칙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좀 전칙적인 작업을 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여기 네 분 같은 경우도 소스가 있으면 파인더에서 그냥 끊어들여와서 이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카메라 하나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카메라가 여러 개고 기종이 각기 다르고 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코덱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파컷에서는 좀 미연에 방지해 주고요. 프리미어에서는 이 코덱 변환해 주는 방법을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도비사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놨을 뿐이지 사용자들은 좀 그 과정을 워크플로우를 따르지 않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사용자들은 프리미어가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좀 크게 광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한 거죠. 코덱을 사용할 때 코덱이라는 거는 그 송출용 코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본 파일과 송출용 코덱과 그 중간 단계에 보통 네 개 코덱이라고도 하고 작업용 코덱이라고도 하는데 원본 파일은 아까 용량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찍어온 파일은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메모리 뭐 기껏에 64기가 이 정도에 충분히 담길 수 있는 내용이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방송용 송출이나 아니면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압축을 많이 하는 그런 코덱이고요. 패컷이나 어도비에서 제시하는 원론적인 워크플로우에서 지향하는 그런 코덱 같은 경우는 편집용 코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압축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편집 툰에서 작업을 하기가 좀 용이한데요. 보통 이렇게 툴 위에 영상 클립을 얹어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되죠. 근데 이 미리 보기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CPU에서 연산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아까 코덱이라는 걸 말했었잖아요. 코덱은 인코딩과 디코딩을 했었는데 이 압축된 파일을 풀어서 한 클립 보여주고 또 한 클립 보여주고 또 압축을 풀고 한 클립 보여주고 또 압축을 풀고 한 클립 보여줘요. 이렇게 연산이 되게 많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과정으로 끝내지만 컴파 안에서는 그런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 방향으로만 확인을 해보는 건 아니죠. 미리 보기를 할 때 뒤쪽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이런 촬영용 코덱 같은 경우는 GOP라고 해서 그리고 피처라고 해서 처음에 첫 프레임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간직을 하고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첫 프레임과 달라진 데이터만 저장을 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보통 12개, 3개에서 16개 정도의 프레임을 하나의 묶음으로 둬서 첫 프레임에만 온전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압축을 풀고 보여주고 압축을 풀고 보여주고 압축을 풀고 보여주고 한다고 했었는데 압축을 푸는 과정에서 첫 프레임에서 달라진 부분만 압축을 푸는 게 아니라 첫 프레임에서 또 가져오는 거죠.
똑같은 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뒤로 역재생을 할 때는 첫 프레임에서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 네 번째 프레임, 다섯 번째 프레임, 16번째 프레임까지 계산을 한 후에 16번째 프레임을 보여주고 다시 또 돌렸을 때 첫 번째 프레임에서 15번째 프레임까지 계산을 해서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주행을 하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압축이 덜 돼 있거나 압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CPU의 부하가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작업하는 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서퍼스에서는 파일 관리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거든요.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는 모든 작업하는 파일들을 총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이고요.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한도전이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7일이니까 2017년 7월 27일 분 방송 분량 편집본 뭐 이런 게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리미어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타임라인을 파카스에서는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파카스에서는 커다란 라이브러리가 제일 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관리하는데 이벤트 안에는 여러분들이 찍어온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또 음성 인터뷰를 했다면 음성도 뭐 따로 녹음을 한 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제 제가 듣기로 그래픽을 되게 잘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픽으로 뭐 자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까 저쪽에 보니까 그 레드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영화적으로 2.35:1 비율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그래픽 이미지하고 모든 걸 모든 클립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클립들이 이벤트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그게 기본인 거고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또 여러분들한테 배정받은 맥북에 깔려있는 파컷은 좀 모양이 다르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풀다운 메뉴에 보면 윈도우즈가 있어요. 윈도우즈에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워크스페이스에 디폴트, 오그나이즈, 컬러 앤 이펙트 디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본 설정치고요. 오그나이저는 뭐지? 컬러 앤 이펙트는 컬러 작업과 이펙트 작업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워크스페이스인데 이걸 누르니까 뭔가 달라졌죠. 여기에 컬러 창, 이펙트 창이 떴어요. 이펙트 창 안에는 컬러라는 탭이 있고 탭 안에는 컬러 커넥션이 있고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이런 이펙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기 편하게 작업 공간이 배열이 된 거죠. 자, 이건 일단 꺼놓고 윈도우즈에서 다시 워크스페이스로 와서 디폴트를 눌러주는데 디폴트의 단축키가 커맨드하고 0번이에요. 숫자 0번 커맨드 0번을 누르면 원래 파컷을 처음 깔았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맨 왼쪽 창 같은 경우는 소스들을 관리하는 우리가 뭐 파인더라고 부르죠. 일단은 파인더 같은 모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펜들 관리를 하는 창이고요. 이 우측에 올클릭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은 라이브러리나 이벤트, 여기 별표 하나 있는 건 이벤트고요. 별표가 있고 네 개의 사각형이 보이는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보여주는 건데, 이 라이브러리나 이벤트 안에 들은 파일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리고 이건 프리뷰 창이고, 이건 인스펙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프로젝트나 클립에 대한 설정치를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창이고요. 이 하단부는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는 타임라인 창이고요. 이 창을 이 우측 상단에 보면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버튼을 켜고 끄므로써 좌측 두 개의 그 경로를 보여주고 파일을 보여주는 창을 껐다 켤 수가 있어요. 이때는 기본적인 세팅을 끝내고 이게 있으면 화면이 작아지니까 이걸 끄고 작업을 하면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젝트를 꺼요. 껐다 켰다가 할 수가 있고요.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보통 작업을 많이 할 텐데 이것도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스펙터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놓으면 좋은데, 단축키는 커맨드하고 숫자 4를 누르면 온오프가 되고요. 이걸 토글이라고 하죠. 창 대화는 그렇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뭐 시작을 한 팀도 있지만 작업을 할 때 먼저 라이브러리 만들고 만들 때는 어디에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냐. 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먼저 만든다는 거죠? 네, 라이브러리가 맨 기초가 되는. 네?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 라이브러리를 눌렀는데 세이브 뭐 하라고 떠가지고요. 네,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서도 보이실 텐데 세이브는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 그리고 파일명은 뭘로 할 거냐 이거거든요. 오늘이 27일이니까 저는 0727로 할게. 어디 바탕화면에다가 하나요? 그거는 자기가 편안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사실 소스 관리 차원에서는 뭐 파커뿐만 아니라 프리미어에서도 운영 체제가 깔린 그 파티션 외의 공간에다 저장을 하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따로 외장 하드를 가져오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팀이 몇 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 팀하고 딴 팀들은 전부 다 이 맥북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때는 그냥 바탕 화면에 하든가 아니면 무브라는 게 동영상 전용 폴더거든요. 무브에다 작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바탕 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딴 파일들하고 섞이지 않게 작업을 하시든가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작업하던 파일들은 딴 데다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바탕 화면에다 0727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겠다고 이 세이브 파일 우측 하단에 보이죠? 파랗게 이걸 누른 거고요. 눌렀는데 이걸 잠깐 내려놓고 나가서 보면 이렇게 0727이라는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일단 생성이 된 거고요. 생성은 됐지만 지금 용량은 173KB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파일이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만든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파일을 가져오면 용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맥의 좋은 점, 맥과 파컷의 좋은 점이라는 게 또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메타데이터나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편집할 때 작업하기 쉽게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프리미어에서는 프리미어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이 많아지다 보면 그 파일을 일일이 매번 미리 보기를 할 수는 없고 파일에다가 뭐 노트를 기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 1번 클립은 잘 찍혔어 2번 클립은 NG야 뭐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표시를 프로그램 안에서 해야 되는데 파컷에서는 바깥에서 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어떻게 하냐면 태그를 지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0727로 할게요. 0727로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 태그가 지정이 된 거거든요. 지정을 하고 파컷에서 그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올 때는 라이브러리인 게 아니라 그 이벤트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이벤트에서 커맨드 I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임포트 미디어 이 메뉴를 클릭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여기 풀다운 메뉴 파일에 임포트에 미디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겠다. 다운로드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바탕화면인데요. 바탕화면에 이 파일과 이 파일, 이 파일 이렇게 불러오겠다. 불러올 때 윈도우즈를 기본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 가지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맥도 마찬가지예요. 맥은 그러니까 맥을 처음에 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맥은 윈도우랑 다르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맥은 윈도우즈에 컨트롤 키를 그냥 커맨드 키로 바꿔놨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을 선택할 때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했었는데 맥에서는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쉬프트바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하면 처음에 선택한 위치부터 두 번째 위치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그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을 선택하겠다. 컨트롤 A였죠. 윈도우에서는. 맥에서는 커맨드 A를 누르면 되고요. 근데 이 창에서 중요한 게 일단 이 왼쪽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그 파일 관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메모리를 갖고 왔었다면 그 메모리가 여기를 뜰 거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아카이브를 눌러가지고 복사본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건너뛰는 상황이니까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벤트를 어디다 이 파일을 어떤 이벤트에 저장을 할 거냐 그리고 파일 여기 카피 투 라이브러리가 있고 리브 파일 인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카피 투 라이브러리에다가 선택을 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내가 원하는 소스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리브 파일 인 플레이스는 그냥 그 원본을 그 공간에 그대로 두고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는 참조 파일만 줘요. 그래가지고 이 파일은 어디에 원본이 있다라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카피 투 라이브러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키워드 작업을 파일이 양이 많아지면 그 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키워드 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키워드에다가 from 파일 태그를 체크를 하면 아까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아까 이 파일에다가 커맨드 I 눌러서 0727 눌렀잖아요.
이 0727이라는 태그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미리 보기가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PDF건 뭐 AI 파일을 제외한 뭐 포토샵 파일이건 영상 파일이건 다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 대충 보고 무슨 파일이구나 프로그램을 따로 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으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태그를 붙여준 거고요. 그 태그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파컷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인 거죠. 키워드는. 그리고 오디오 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으로 놓으면 되는데요. 이 영상, 이 음원이 대화 파일인지 아니면은 환경 파일인지 아니면은 BGM 파일인지 이런 거를 불러오면서 바로 디폴트로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오토로 놓고서 나중에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편집용 포맷으로 변환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었던 게 이 트랜스코딩 부분인데요. 트랜스코딩에다가 크리에이트 옵티마이즈 미디어하고 크리에이트 프록시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그 4개 편집용 4개 코덱으로 변환을 해줘요. 근데 우린 벌써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되니까 이 트랜스코딩을 거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애널라이즈 앤 픽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파컷 버전이 10.3인가로 바뀌었는데 버전업 되는데 버전업 되면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왜 안 좋아졌냐면 기존에는 애널라이즈만 하고 그러니까 분석만 하고 분석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널라이즈 앤 픽스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A모드, 자동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M모드로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자동모드라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컴퓨터는 사실 바보거든요. 컴퓨터 디지털이라는 게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거 아시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카메라도 어두운 것만 보든가 밝은 것만 봐요. 밝은 걸 찍으면 밝은 걸 중간 부분으로 바꾸려고 밝은 걸 어둡게 찍고요. 어두운 화면에다가 카메라를 들인다면 어두운 화면을 밝게 만들려고 어두운 걸 억지로 밝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잘 찍는 사람은 내가 보는 대로 찍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는 대로 찍는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내가 보는 대로 하고 싶은데 얘는 얘 멋대로 아 이건 어두우니까 밝게 만들 거야. 이거는 음성 파일이 작으니까 키울 거야. 백그라운드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이 잡음을 내가 지울게. 얘 마음대로 픽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노이즈도 사실 우리가 촬영자나 아니면 편집자 의도에 의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얘가 멋대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판단을 해서 애널라이즈, 분석하는 것까지만 거치면 상관이 없는데 픽셀을 해버려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전부 체크를 해제를 하고 불러오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close window after starting import가 있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 파일을 불러오고 나서 이 창을 닫을 거냐 말 거냐인데 이거는 당연히 닫아야죠.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import start를 하면 자 이렇게 파일들이 불러와져 있어요. 불러와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0727 파일 아까 파인더에서 태그를 줬었던 이 파일에는 0727이라는 키워드가
잡혀있죠. 그리고 키워드 작업이 안 된 나머지 파일들에는 이렇게 그냥 기본 이벤트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아까 러닝타임만 물어봤는데 이번 그 행사에서 러닝타임 외 해상도나 프레임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HD 30프레임이요. 그럼 당연히 촬영할 때도 HD에 30프레임은 놓고 촬영을 하겠죠. 아니, 저희는 하나는 또 MP4로 찍고 하나는 AVC HD로 두 가지 좀 섞어 찍었는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는 그걸 다 읽어드리니까 괜찮고, 팝업 같은 경우는 아까 임포트 창에 보면 여기 이게 있었잖아요. 트랜스코딩 자체에서 트랜스코딩이 진행이 된다면 괜찮은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외부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팝컷이 인식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될 텐데, 뭐 AVC HD는 당연히 읽혀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HD로 촬영을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다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는데 이건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은 그냥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요. 저는 0717 아까 똑같이 0717 하고 프로젝트니까 P로 할게요. 하고 이벤트 어디다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스타팅 타임코드는 0으로 그대로 놓고요. 근데 여기서 유저 커스텀 세팅으로 그냥 놓으면 파일, 소스 파일 났을 경우에 소스 파일 첫 번째로 드래그해서 얹어놓은 소스 파일에 맞춰서 프레임 레이트와 해상도가 변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유저 커스텀 세팅이 아니고 이걸 누른 다음에 비디오 해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놓고 해상도 1280에 1080으로 할 거야.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이렇게 딴 걸로 바꾸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지정이 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출력물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카메라도 하나고 소스도 하나고 다 지금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해상도 뭐 프레임 레이트 다 똑같으니까 유즈 커스텀 세팅으로 그냥 오케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280 HD, 1920, 1080, 그리고 30p 이렇게 놓고 오케이를 하셔도 돼요. 두 개 결과물은 똑같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파일을 얹고요. 자, 저는 지금 이 파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파일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안에다 컴퓨터에다 인식시킨 거하고 비슷하게 파일을 하나 가져오고 리포트를 해봅니다.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모두 다 맞췄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이해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니까. 자, 근데 파일을 갖고 왔는데 내가 찍은 우리가 찍은 파일이 다 너무 막 잘 나왔어. 이건 아니잖아요. 뭐 잘 되게 촬영을 잘 하고 처음에 얘기들이 잘 돼가지고 시나리오가 완벽한 팀 같은 경우는 뭐 한 3컷, 4컷, 3 하나 정도 그걸로 좋은 클립이 나올 거고, 그게 없이 막 우린 양으로 승부할 거야 막 이런 팀도 있을 거잖아요.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무지막지 막 찍었어. 이런 팀 같은 경우는 한 B컷이 9개, 10개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 중에서도 괜찮은 컷 중에서도 앞에 좀 흔들리고 뒤에 좀 흔들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서 갖고 오는 게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러프컷 편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 팟컷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우스를 앞뒤로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다 보면 동영상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동영상이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은 이 까만 부분이 좀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가져온 파일은 1280-720 파일이에요. 1920-1080 파일이 아니라서 이 사이즈가 좀 작은데 이거는 좀 감안을 하고 그냥 꽉 찼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의 파일은 가득 차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 파일을 볼 때 이 파일 이전에 이 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올 클립이 있고 하이드 리젝트, 누얼 레이팅, 페이보릿, 리젝트, 언유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프리미어에서는 아마 별로 표시를 하던가 그렇죠? 별 표시를 해가지고 뭐 별 몇 개 이상만 보겠다 뭐 이런 식의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팟컷에서는 좀 종류가 많은데 크게 괜찮은 컷, 페이보릿 컷 그리고 이거는 안 돼, 못 쓰는 컷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페이보릿이라고 선택을 하려면 여기 마크에 보면 페이보릿, 리젝트, 언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보릿은 말 그대로 그냥 좋다는 이 클립 좋다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리젝트는 좋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는 거고 언레이트는 아예 등급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F와 F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여기 마크해 보면 이게 X하고 이 표시가 우측에 보면 이 표시가 우측 키보드 우측에 보면 딜리트 키거든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다시 U 여기 마크해 보면 unrate라고 있죠. U키를 누르면 원본 파일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파일은 좋았고 두 번째는 나빴고 세 번째는 그냥 등급 안 매길 거고 네 번째 파일은 또 좋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페이보릿으로 선택을 하면 내가 좋다고 선택한 두 개 파일만 보여요. 그리고 리젝트로 하면 아까 백스페이스를 눌렀었던 딜리트 키를 눌렀었던 이 파일만 선택이 되고 언레이트 같은 경우는 언유즈드 이것도 뭔가 잘못했는데 어쨌든 페이보릿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하고 활용을 해서 파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길게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짧게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좀 짧게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한 클립당 한 5초에서 7초 정도? 그래서 좀 많이 여러 화각에서 촬영을 하고 여러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세팅해서 촬영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한 팀당 두 대씩 지급이 됐잖아요. 뭐 한 사람은 풀샷을 담고 뭐 한 사람은 클로즈업을 담고 아니면은
풍경을 담거나 뭐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해서 작업을 했을 건데, 그게 그 시간까지도 아예 아 우린 몇 초에서 몇 초 분량으로 촬영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돼 있지 않았다면 되게 길게 촬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짧게 촬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도 좀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거를 선택을 해서 좀 다시 아까 favorite unused 이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점, 아웃점을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인데 숫자, 아니 알파벳 I와 플레이 헤드를 좀 우측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프리뷰 화면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헬기가 이렇게 막 날기 시작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쓰겠다. 이 클립에서 아웃점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으로 영역이 선택이 되잖아요. 이 부분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파일도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작업을 할 때 그 하단 부분에 보면 Q, W, E, 그 다음에 D라는 게 있는데 Q라는 거는 이 맨 왼쪽 아이콘을 보면 뭔가 위에 얹어져 있잖아요. 이 클립을 다른 클립 위에 놓겠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이 위치로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의 파일이었는데 아까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좌우로 두 개 파일로 분할이 돼, 분할이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요건데요. 클립들, 지금 현재 프로젝트 상에 있는 클립들, 얹어진 클립들의 맨 마지막, 맨 우측으로 지금 이 클립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건 알파벳 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죠? 알파벳 E를 누르면 맨 마지막으로 파일이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파일이 길게 촬영될 경우는 요거는 이 클립 하나가 42초나 촬영이 되잖아요. 이건 길잖아요. 긴데 이건 썸네일로만 보이니까 플레이 헤드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요. 이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리스트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다시 누르면 썸네일로 보여지고 리스트, 썸네일. 리스트를 보면은 위쪽에 웨이브 폼, 웨이브 파형하고 같이 보여지게 되는데 좀 더 길어졌죠. 그리고 이 창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데 늘리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썸네일로 다시 놓고 두 번째 우측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는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시계 모양 아이콘이 있잖아요. 시계 모양이 있고 여긴 올 표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클립 하나당 얼마의 시간으로 표시를 할 거냐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긴 30M이잖아요. M은 minute 분이에요. 30분을 한 칸으로 보여주겠다. 쭉 내려서 5S, 5 seconds. 요런 거 같은 경우는 5초보다 더 짧은 클립이에요. 0003 같은 경우는. 근데 0005 같은 경우는 48초 정도의 긴 클립이다 보니까 이 필름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요거, 요 한 칸이 5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체크를 웨이브 폼 체크를 하면 사운드가 들어간 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사운드 파형까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컨티뉴 플레이백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면 미리 보기를 하는데 여기서 봐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는데 컨티뉴를 하면 이 파일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고 보통 시간이 많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리뷰를 해보거든요. 근데 저거 체크를 해제해 놨을 경우는 이 파일이 끝나면 이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클립을 이게 이 클립이 끝나면 다음 클립을 보여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어쨌든 자기 팀의 촬영을 맡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소스 관리를 할 때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우측에 시간 표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필름 스트립의 한 칸의 시간이 얼마로 설정을 할 건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작업이, 좀 작업량이 커지면, 아까 아카이브도 만들지만, 아카이브 만들면서 그 네임 파일명을 좀 변경을 하거든요.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좀 이해하기 쉽게 네임 변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네임 변경을 했을 때 이름으로 찾아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돋보기는 뭐 돋보기란 게 사실 어느 툴에서나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 0005번을 찾고 싶으면 내렸을 때 0005 하고 하면 이 파일만 찾아지는 거고요. 뭐 파일명에다가 만약에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 근데 파일이 많아가지고 아직 키워드 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 인터뷰 파일만 찾아보고 싶다 이러면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인터뷰 파일만 보여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키워드 작업하는 게 있는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0717인데 New Keyword Collection 하고 Shift Command K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용 클립을 보관하는 키워드 그리고 이거는 뭐 풀샷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보서 이거는 풀샷 집어넣고 이거는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벤트에서도 키워드만 누르면 그 파일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그 부분만 활용을 하는 거를 해봤고요. 작업을 할 때 파커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 뭐 트랜스코딩을 했겠지만 옵션이 꺼져가지고 아까 임포트 할 때 트랜스코딩 과정을 못 거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맥북이 좀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닳거든요. 인점, 아웃점 잡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했고 아까 트랜스코딩 얘기를 했었는데 트랜스코딩 할 때 여기 프록시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프록시미디어는
좀 가볍게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가볍게 만들어진 파일이고, 크리에이트 옵티마이즈 미디어라는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진 파일인데, 요거 설정을 체크해, 이거 설정을 해제하고 임포트해서 작업을 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원본 파일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리 보기 하는 이 단순한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프로세스에 부하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프록시로 작업하는 걸 권장은 하는데 이때는 파일들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를 보면 트랜스코드 미디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코딩이 완료된 파일들 인해서 이게 안 나오는데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트랜스코딩을 안 한 팀이라면 체크를 해서 파일 변환하고 작업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지금 뭐 파일 한 개, 두 개, 뭐 많아야 뭐 열댓 개 얹어놓고 작업하는 거는 큰 뭐 시간상의 이득을 못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따가 색을 좀 바꾼다거나 이펙트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좀 버벅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트랜스코드를 마치고서 프록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가벼운 그런 좀 빠른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코드를 거친 팀은 여기 우측 뷰어 창에서 이걸 다시 소스는 완료됐다 치고 뷰어 창에서 보면 우측에 뷰라고 있어요. 뷰에서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미디어가 있고 여기 옵티마이즈 앤 오리지널 그 다음에 프록시가 있는데 프록시로 변경을 하면 이제부터 이 소스들은 프록시 파일로 변환이 된 거예요. 똑같아 보여도. 그래서 이렇게 프록시로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게 마음고생을 안 하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1점, 아웃점을 잡아서 작업을 하고 소스 파일은 내렸다 치더라도 사실 그게 러프 컷이잖아요. 여기 위에서 엄청 막 이 화면을 최대한 키워놓고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한다 쳐도 세밀한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고 그 다음에 이 클립은 완벽하게 내린 것 같은데 다음 클립하고의 또 연결성을 보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좀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맥북이라서 좀 활용하기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다 마우스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마우스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편집을 할 때 정밀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려면 그냥 키보드를 추천을 하거든요. 키보드를 추천을 하고 또 맥북이니까 트랙패드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편해요. 편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를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뭔 소리냐면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셀렉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클립을 선택을 해요. 하나씩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해서 내리면 여러 개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빈 데다가 놓고 클릭을 하면 선택 해제가 되고요. 트림하고 레인지 셀렉션 블레이드는 잠시 제쳐두고 줌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를 하는 거예요. 확대하고
이게 윈도우즈에서는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축소하는 거죠. 한번 누를 때마다. 그리고 핸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작업을 하다가 다른 데를 보고 싶어. 그럴 때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화면 이동. 그리고 여기 Shift Z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전체를 다시 보여줘요. 타임라인 전체를 다시 보여주고 A키를 눌러서 여기 Select가 A키잖아요. 딴 툴들 사용하다가 온 팀들은 V키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V키는 Disable이에요. 이걸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해서 파컷에서는 A키를 선택키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사실은 키보드하고 트랙패드를 가지고 작업하거든요. 트랙패드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트랙패드가 사실 여름에 맥북 가지고 작업해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작업 많이 하다 보면 키보드에다가 손가락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도의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트랙패드도 별도의 트랙패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성화가 됐네요. 클릭을 하고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불편할 수도 있죠. 마우스가 더 편하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런치패드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간 다음에 여기 이게 전 아까 프리미어 한다고 했을 때 영문으로 바꿔서 그러는데 손쉬운 사용이라고 있거든요. 손쉬운 사용에 가서 마우스 앤 트랙패드에 가서 트랙패드 옵션에 보면 이게 기본은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세 손가락 트리거를 설정을 활성화시켜주고 OK를 누르면 세 손가락 가지고 트랙을 하는 아까 편집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번씩 해보시고요. 지금 또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11시까지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편집 마무리하고 뭐 이펙트 주고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스에서는 이게 빠르게 되는데 안 된다. 빠르게 되는 게 물론 완벽하게 100% 호환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파이널 컷 프로 풀다운 메뉴를 누르면 커맨드라는 게 있고요. 커맨드에 커스터마이즈를 눌러서 키보드 세팅을 좀만 바꿔주면 돼요. 키보드 세팅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편집 툴에서 편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트림이거든요. 트림으로 검색을 하면 아래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트림 스타트에다가 옵션 키하고 대괄호 열기 그 버튼을 누를게요. 하고 트림 엔드에다가 이거 다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옵션 키하고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 우측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답 뜨기가 없어서. 했다 치고, 자, 했다 쳐요. 했다 치고 지금 저는 저분들의 소스를 받아서 트랜스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코딩 안 하고 지금 좀 트랜스코딩 시간이 걸리니까 원본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할게요. 뭐 이거 보여줘도 돼요? 지울까요? 네, 지울게요. 이거 지웠어요. 자, 아까 인점 아웃점 잡아서 그 타임라인으로 내리는 걸 다 했다 치고 했다 쳐요. 자, 지금 이것도 스토리가 있게 배열을 해 놨다고 칠게요. 그래서 편집을 하는데 트림을 할 때, 그러니까 잘라내고 더하고 하는 부분을 여기 셀렉트에서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셀렉트에서 플레이 헤드를 클립의 우측으로 가져가거나 좌측 끝단으로 가져가면 모양이 좀 바뀌거든요.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돼요.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당기면 되고, 이건 전부 다 아까 제가 말했었던 트랙패드의 세 손가락 드래그 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당기고, 드래그해서 당기고, 그리고 영상이란 건 컨티뉴이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성. 이 컷과 그 다음 컷이 중요한데, 자, 요 컷 다음에 요 컷이 들어간다고 치고요. 두 컷을 구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땐, 셀렉트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A키에서 클립과 클립 가운데에다가 놓고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 두 개의 단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왼쪽 드래그를 하면 뷰어 창에 두 번째 클립의 첫 번째 프레임이 보여져요. 이걸 좌측 우측으로 바꾸면 화면이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됐다 치면 다시 가운데로 와서 더블 클릭 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펼치면 핀치라고 하죠. 줌이 되고 두 손가락 다시 드래그 쓸면 팬이 되고요. Shift Z를 하거나 다시 트랙패드에서 줄여주면 전체 클립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상태에서 아까 단축키를 바꾼 게 있잖아요. 옵션 키하고 그 대괄호 이 부분부터 이 클립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땐 감사합니다. 옵션 키하고 대괄호 시작하는 키를 누르면 여기서 잘려요. 베가스도 이런 비슷한 키를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좀 플레이 헤드로 미리 보기를 하다가 이 정도에서 이 작은 친구 있잖아요. 작은 친구가 멈추는 시점 정도에서 놓고 플레이 헤드를 놓고
옵션 대괄호 우측 대괄호를 누르면 여기서 끝단 트림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서도 이건 등대인 전망대. 전망대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이 클립 시작하게 하겠다. 그럴 때는 옵션 키하고 대괄호 다시 왼편 대괄호를 눌러주면 트림 여기서부터 되는 거고요. 플레이헤드를 이동하다가 멈췄잖아요. 멈춘 데서 끝나겠다. 끝나게 하겠다. 옵션 대괄호 우측. 이렇게 트림이 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편집이라는 건 되게 미세한, 미묘한 작업이에요. 이거를 아까 단축키 뭐 얘기를 하거나 컷이 뭐 한 번에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도 대충의 러프컷을 한 이후에 미세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을 하는 키가 오른쪽 쉬프트키 왼편에 보면 꺽쇠가 있거든요. 꺽쇠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꺽쇠 같은 경우는 왼편으로 가요. 한 프레임씩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위치에서 오른쪽 꺽쇠를 누르면 한 프레임씩 우측으로 가요. 이렇게. 자, 이걸 볼 때 마우스나 아니면은 트랙패드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화살표 방향키 왼편 오른편으로 누르면 한 프레임씩도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플레이 헤드가 이때 쉬프트키하고 같이 누르면 10프레임씩 이동이 돼요. 마찬가지로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우측키를 누르면 10프레임씩 다시 이동이 되고요. 이거 어떤 툴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뷰어창 하단에 보면 시간 표시가 있어요. 시간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서 현재 플레이 헤드에서 15프레임만큼 가겠다. 다시 플레이 헤드 시간 표시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이너스 1초를 하겠다. 1하고 뭐 에펙, 프리미어, 베가스 다 마찬가지인데 점은 초를 나타내요. 그래서 2점 하면 2초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마이너스 2초니까 현재 플레이 헤드 상태에서 마이너스 2초만큼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응용을 하자면 현재 플레이 헤드에서 2초만큼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딱 30프레임이라면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꺽쇠 3번 누르면 1초니까 그걸 9번 누르면 3초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3점 엔터한 다음에 아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옵션 꺽쇠 오른쪽 꺽쇠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꺽쇠가 아니고 대괄호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좀 더 미세한 작업은 꺽쇠 가지고 우측 왼쪽 한 프레임씩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서 보면 J컷, L컷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쪽 사람의 이 친구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 화면이 보여지고 이 친구의 음성이 보여지는데 보여지다가 후반부에 가서
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물을 보여줘요. 그런 경우는 음성은 계속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플레이헤드를 계속 움직여주는 거는 영상과 사운드를 같이 보겠다는 건데 이거를 분리시켜주면은 그런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때는 익스텐드 오디오를 여기 우측 버튼을 누르면 클립을 선택을 하고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익스팬드 오디오라고 있는데요. 익스팬드 오디오를 선택을 하고 그 단축키는 컨트롤 S키고요. 여기서 영상만 줄여줘요. 그러면 이게 L컷이 되는 거죠. 사운드는 기존 이 친구들이 걷는 도보컷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걸어서 이 장소를 간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J컷도 마찬가지예요. J컷 우측 버튼 눌러서 익스팬드 오디오를 하든가 아니면 클립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S 그리고 이제는 첫 번째 프레임을 우측으로 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컨트롤 S에서 영상과 음성을 분리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줄여줘요. 줄여줬어. 그리고 아까 다른 툴하고 다르게 V키가 아니고 A키를 선택을 한다고 V키는 비접을 보이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음성도 꺼져요. 자,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사운드가 들리면서 이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거죠. 이 바다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10.3으로 넘어오면서 애플이 제일 자랑을 했던 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태그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나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태그고 뭐고 이게 한 시간도 없고 오늘 사실 자정까지 끝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편집을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가 있다거나 뭐 하면 아니면은 뭐 나중에 파커스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경우는 롤 R-O-L-E-S 피컷 롤로 검색을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나올 거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숨겼던 거 다시 보여주고 작업을 하다 피컷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시간 표시 눈금자 쪽에 점선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뭔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코딩을 해서 다시 아까와 같은 편집 코덱으로 변환을 하고 그로 인해서 편집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정창에서 저는 백그라운드 렌더를 꺼놨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놓으면 멈춘 상태에서 한 2초, 3초 정도 지난 후에 렌더링이 돼서 내가 작업한 부분도 플로레스 422이라는
코덱으로 변경이 된 거죠. 커팅에 대해서 사실 뭐 없었잖아요. 뭐 없었는데 다 했거든요. 이 커팅에 대해서 좀 더 뭐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질문은 마지막에? 선생님, 컷 연결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 툴샷 다음에 어떤 그림이 좀 소스가 있을지 모르겠죠. 이런 그림을 연결해 주는 것이 편집 관점에서 좋다 뭐 이런 것 좀 언급해 주시는 거죠. 편집하는 친구들도 있고 촬영을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굳이 막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도 아니긴 한데 편집할 때 있어서 좀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점프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80도 뭐 그런 거라든지 킥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을 분들을 이번 행사가 마을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을을 홍보할 때 우리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넣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 지리적인 관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인문적인 관점으로 다가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행을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남거든요. 오늘도는 아무리 멋지고 그런 풍경을 봐봐야 사실 그 당시에만 아 멋있다 하지 그게 오래 남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팀이 있고 그 마을에 어떤 분들을 인터뷰를 했다 쳐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 명씩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려가서 하다 보면 쑥스럽다고 하면 뭐 두 명, 세 명이 같이 있으면 좀 힘 기운 나고 하니까 뭐 세 분씩 만약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세 명 풀샷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두 명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에 바로 두 명으로 넣는 거를 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거든요. 두 명이 있었을 땐 다시 뭐 풀샷으로 갔다가 뭐 한 사람으로 가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풀샷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반신으로 가든가 아니면 클로즈업 같은 걸 가서 좀 연결이 매끄럽게 똑같은 풀샷이고 똑같은 그 다음 것도 똑같은 풀샷이고 아니면은 세 사람인데 정면에서 풀샷으로 찍었다 거의 같은 화각으로 또 우측에서도 찍고 이런 거는 좀 보기도 안 좋고 좀 편집을 해본 사람이라면 얘는 편집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되게 게으른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따가 오늘 자정에까지 마감이라니까 내일 뭐 시사를 할 테고 여기 그 심사위원도 계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심사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풀샷이 계속 막 이어진다거나 이야기에 막 흐름이 없다거나 이런 거는 좀 편집을 하고 아 나 커트바디 뭐 커트바디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단어인데 커팅을 하는 거예요. 커팅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커팅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 뭐, 필름에서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고. 어쨌든, 커팅을 잘하는데, 그거는 커팅만 잘할 뿐이지, 오퍼레이터일 뿐이지, 편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풀샷에서 풀샷으로 넘어가는 거 하지 말고, 세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으로 갔는데, 두 사람에서 다시 뭐 두 사람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화각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굳이 뭐 아까 뭐 L컷이니 J컷이니 막 이런 용어 몰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으면 돼요. 사실 그러면은 뭐
멘토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 고민을 지금 편집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듣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기존에 촬영하기 전에 만들어놨었던 시나리오에 덧붙여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카메라가 막 흔들리고, 이번엔 뭐 삼각대가 없었어요 막 이러는데, 사실 삼각대 필요 없어요. 삼각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저는 원래 글 쓰던 사람이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개판이면 이건 막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BGM, 어제 보니까 멘토분들 중에 음악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BGM이 되게 중요해요. 영상은 되게 잔잔한데 음악은 막 쾅쾅 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프로가 아닌 거죠. 프로도 아니고 영상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만드는, 영상에 있어서 사운드와 음향이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 영상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음악의 도움을 되게 막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한국에 사진작가가 100만 명이 넘고요. 영상하는 감독님들이 또 몇만 명이 돼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감독이고 작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을 하고 만들면 좀 자연스럽고 보기 좋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커팅에 대해서는 그런 간단하지만 뭐 트림 하는 기법 같은 걸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트림이 있잖아요. 트림에서 틸은 누르고 클립 가운데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움직여주면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클립이 다른 화면으로 변경이 돼요. 이 빨간 포인트 같은, 빨간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원본 클립에서도 끝이라는 거예요. 더 갈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왼편으로 이동을 하면 다시 클립의 좌우측이 다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운드 BGM 같은 거를 뭐 작업하는, 작업은 아니겠죠. 선곡을 해서 집어넣는 팀들도 있을 텐데, BGM을, 이게 BGM이라 치고 BGM을 집어넣었어요. 이 아까 익스팬드 오디오하고 디태치 오디오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디태치는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디태치는 완전히 분리시키고, 익스팬드는 보이기만 분리시켜놨다가 이런 뭐 L컷, J컷 같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칠 수가 있는 거고요. 디태치를 해서, 이거 아니었구나. 이게 이거죠. 디태치를 해서 영상을 지워버리고, 이게 BGM이라 치고요. 팟컷은 이게 자기네들은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불편할 경우가 있거든요. BGM을 여기다 놓고 영상을 딴 걸 바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동을 해요. BGM까지 같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라인이 원본하고 사운드 클립을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 라인의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준대요. 일단은 옵션 키하고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현재 사운드 클립의 어떤 위치로 아까 연결되는 커넥션 포인트를 바꿔줄 거냐. 클립을 해주면 커넥션 포인트가 거기로
움직여져요. 이렇게. 애초에는 이 정도로 첫 포인트로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동을 하면 종속된 다른 클립도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종속된 관계를 깨고 싶다 이럴 때는 옵션 커맨드 하고 클립, 아니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편집할 때 옵션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 트림 하는 거 말고도 이걸 자주 쓰거든요. 저는 옵션 커맨드 Alt를 눌러서 그 리타이밍, 시간 조절하는 걸 활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뭐 60p나 120p로 촬영을 해서 뭐 슬로우 작업을 하겠다 이런 팀 있었나요?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60p로 촬영을 하고 그거를 50% 절반 속도로 느려가지고 슬로우 걸고 이런 걸 가끔 써먹거든요. 제가 잘 써먹는 거는 이렇게 단축키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커맨드 커스터마이즈에서 타이밍 검색을 하고 엔터 누르면 리타임이었네요. 리타임으로 검색을 해서, 저는 50% 슬로우 가는 걸 자주 쓰니까 옵션 커맨드 5키를 할당을 해놔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사람마다, 편집자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촬영자도 스타일이 있고, 이때는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메뉴를 한 번씩 둘러보면서, 아, 이 메뉴 자주 쓰니까 나는 단축키를 어떻게 저장을 해놓겠다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면 작업하는데 훨씬 편하고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건 굳이 예전에 베가스를 쓴다거나 아니면 컷 편집하는데 특화됐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런 편집 툴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굳이 안 쓰더라도 다른 뭐 프리미어를 쓰든 베가스를 쓰든 컷 세븐이나 텐을 쓰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컷 편집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를 아직 안 했는데, 인스펙터 중요하면서도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잠깐 하고서 색보 효과 주는 거하고 자랑 넣는 걸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 여기 인스펙터가 많이 쓰니까 아까 단축키를 기억해 놓으라고 했는데, 커맨드 숫자 4. 자, 지금은 소스를 다 불러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끌게요. 끌 때 이걸 누르면 돼요. 맨 왼쪽 거 버튼, 그리고 우측 걸 누르거나 아니면 커맨드 4를 눌러서 인스펙터 창을 활성화시키고요. 인스펙터 창을 보면 여기 필름 스트립이 보이고 스피커가 보이고 I자 아이콘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파일명이고 이거는 네? 저랑 뭐 다르게 보이는 분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 클립의 그 러닝 타임이고요. 14분하고 12프레임짜리 영상이네요. 자, 영상 탭으로 넘겨서 컴포지팅은 블렌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있는데, 이건 딴 툴들 다 써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위치 이동, X축, Y축, Z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거는 회전시키는 거고요. 이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축척을 이용해서 키우거나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앵커 같은 경우는 그 기준점인데요. 로테이션 할 때 기준점을 이용해서 활용을 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NLE에서 사용하는 거라기보다는 오션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그 이펙트 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크롭 같은 경우는 여기 뷰어창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뷰어창의 왼쪽 하단에 보면 트랜스폼, 크롭, 디스토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 두 개 또 눌러보면서 한 번씩 눌러보기를 좀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야외고 빛이 좋아서 피부톤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죠? 피부톤이 괜찮게 나왔는데 피부톤이 실내에서 만약에 촬영을 했다 그러면 그 조명에 따라 가지고 좀 피부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색을 3시간 너무 짧다. 아무튼 크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크롭. 자, 크롭에서 크롭을 누르면 트림, 크롭, 캔번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우측 크롭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크롭을 선택을 하고 내 모서리에 보면 뭔가 조절점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조절점을 눌러서 피부에 놓는 거죠. 하고 우측 상단에 눈을 눌러요. 그러면 피부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 비디오 스커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색 보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색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거를 쉽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좀 빨간기가 심하다. 근데 피부톤 같은 경우는 미드톤이거든요. 미드톤에서 빨간색이 좀 심하다 그러면 살짝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부톤이나 아니면 뭐 하얀색 벽면, 하얀색 종이 같은 걸 선택을 촬영한 클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크롭을 크게 해가지고 본 상태에서 이 스코프를 봐가면서 색감 조절을 하고 이게 잘 됐을 때는 크롭을 눌러서 해제를 해요. 그러면 전체 그 클립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나 색 컬러 컬렉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여기 타임라인 창 우측에 보면 지금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야외 촬영이라면 뭐 굳이 비 오고 막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야외 촬영을 했었던 팀이나 아니면 실내 촬영을 했는데 실내 조명이 뭐 할로겐 조명 어두침침한 할로겐 조명밖에 없었다 막 이런 팀 아니면 색에 대해서는 굳이 안 만져도 되지 싶은데 굳이 색을 만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건 이펙트 창에 보면 그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펙트 창은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에 Show the High Effect Browser를 꺼고 끄고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컷은 다른 툴하고 다르게 이걸 프리 하나하나를 프리셋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세팅된 거. 프리셋이 적용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이팅에서는 블룸이란 걸 적용하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보케 랜덤에선 이렇게 되고요. 플래싱은 플래시 깜빡깜빡 터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가 봐요. 뭐 이렇게 되고 이걸 하나하나 다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게 그래도 패컷에서는 프리셋 위에다가 먼저 놓고 이걸 플레이헤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스키밍 한다고 하거든요. 스키밍 하다 보면 그 효과가 적용된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 효과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눌러가면서 체크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 우측 꽈배기 같은 아이콘은 트랜지션인데요. 여기 나와있죠. 트랜지션이라고. 트랜지션은 클립과 클립 간의 화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플 레디알은 동그랗게 회전해가면서 딴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 사이에다 놓고 어떻게 바뀌나 보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편집할 때 점프컷을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인점 아웃점은 타임라인에서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이 부분 지워요. 자, 뭔가 좀 어색하죠? 어색한 이건 심하게 어색한데 이런 경우는 비주얼부에서 보통 사실 트랜지션은 많이 쓰면 좀 더 유치해질 수가 있어서 보통 간혹 가다가 비주얼부 하나씩 쓰고 보통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 참 많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잘랐는데 가만히 서서 얘기를 하시지만 고개를 돌리고 뭐 손짓을 하면서 그게 이것처럼 어색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럴 때는 비주얼부에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플로우를 가운데다 얹어주면 이건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인터뷰 컷 같은 그런 경우에 좀 아주 심한 모션의 변화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플로우를 얹어주면 부드럽게 모션이 변하는 그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펙트에서 라이트하고 다르게 이건 트랜지션에 있는 라이트 창이니까 화면이 변하는데 빛을 이용해서 변하는 효과를 주는 거겠죠? 이렇게 자, 하나를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뭔지 이해하겠죠? 자, 여기에 트랜지션 눌러서 나오는 탭 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화면 전환, 클립 전환에 관련된 효과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딴 것들은
그냥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하나씩 보고 스키밍을 해보면 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자막을 넣고 싶은데 자막을 넣고 싶을 때는 이 창을 띄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봤었던 브라우저 창을 띄워야 되는데 브라우저 창을 띄워서 왼쪽 상단에 보면 아이콘이 또 세 개가 있거든요. 아이콘이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슬레이트 치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아이콘이. 그리고 우측은 아이콘만 대충 봐도 음악 관련 탭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타이틀과 제네레이터라는 게 나와요. 타이틀은 말 그대로 텍스트예요. 텍스트고 제네레이터라는 거는 생성기라는 건데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아까 이펙트나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클립을 활용을 하는 건데 제네레이터는 그렇지 않고 별도의 클립으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의 만약에 그 화면을 찍었는데 어제는 확 전국적으로 다 좋았죠. 아, 비 온 지방도 있었지만 근데 내가 찍은 화면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름 하나도 없고 흐린 화면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제네레이터에 클라우드를 줘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이걸 180도 돌리고 이걸 좀 올린 다음에 하단 요 그림하고 합성을 시켜주면 하늘의 구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때는 또 블렌드 모드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하긴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고민도 해봐야 하는 게 편집자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인데 타이틀 탭에 보면 3D 시네마틱 빌드 인아웃 범퍼 이건 제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건데 이건 크레딧이 뭔지 알죠?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스텝에 대한 상세 설명 같은 그런 거고요. 엘리먼트, 로우서드 이런 탭이 있는데 이것도 제네레이터하고 마찬가지로 별도의 클립으로 얹어지게 돼요. 베이직 3D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스키밍을 해보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얹고 나서 자 이거 이거는 아 네 렌더링이 됐고 제 컴퓨터가 이상한가 보네요. 돼야 될 게 계속 안 되고 있어. 이거 찍은 분 누구예요? 무슨 뮤직비디오 감독인가? 돌린 거죠, 카메라를. 나름 잘 했는데요. 어쨌든. 이걸 얹고, 자, 이제 나오죠. 이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제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새로 깔아야겠네요. 자, 어쨌든 선택을 하고, 여기 아까는 인스펙터 창에 보면, 로고하고 필름 스트립하고 사운드하고 인포메이션 이 세 개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사운드가 없어지고 왜냐면 이건 사운드 웨이브폼이 없는 파일이니까 사운드가 없어지고 이거 두 개가
텍스트로 보여지는 텍스트는 T 같은 경우는 텍스트 설정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베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베스트 프렌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렌더링을 거쳐서 아 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죠? 제 컴퓨터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뭔지는 다들 이해를 할 거라고 믿고. 아무튼 텍스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여기서 골라서 스키밍을 해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집어넣어주면 되고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세밀한 작업을 원하는 텍스트 작업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일러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컷은 애프터 이펙트가 아니라 모션5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클립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래서 좀 더 여기 대충 훑어봤는데 내 마음에 드는 자막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 물론 그 전에 인스펙터에서 텍스트 설정들도 다 만져보고 했는데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딴 툴에서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와서 얹어줘야겠죠. 얹어줄 때는 뭐 다들 작업해봐서 알겠지만 알파 채널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뭐 PNG 파일로 가져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작업을 모든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12시까지 그러면 그래도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파일을 다른 사람들도 이 작업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배포용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배포용으로 출력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풀다운 메뉴에 보면 파일이 있고요. 파일의 쉐어 보통 딴 툴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파컷에서는 쉐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쉐어에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애플 디바이스 1080p로 하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H264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용량이 좀 크거나 아니면은 좀 해상력 좋게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마스터 파일로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 어도비사의 미디어 인코더나 아니면 애플의 컴프레서라는 출력 툴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지금 컴퓨터들에는 파컷이 아닌 컴프레서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 인코더는 아마 같이 깔리니까 깔려 있겠지만 파컷은 컴프레서를 따로 별도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프레서 한번 찾아볼래요? 컴프레서 아니면 미디어 인코더 그 우측 끝단에 있네요. 첫 번째 줄. 네. 좀 시간 좀 있고 아니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마스터 파일로 뽑은 다음에 저 미디어 인코더에서 H264로 변환해 주는 게 속도는 더 빨라요. 한 번에 H264 1080p로 뽑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하는 걸 추천하고 그냥 한 번에 우리는 가겠다 이런 팀들은 파일 쉐어에 애플 디바이스 1080p를 눌러주면 돼요. 하면 파일명을 적어주고 인포메이션이 아닌 세팅 창에서 설정치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파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작업이 지금 안 됐지만 넥스트까지 해보고
그 파일이 어디 있나를 보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넥스트를 하면 처음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 때에도 어디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거냐라는 묻는 창이 나왔었는데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집한 우리가 작업한 편집한 파일을 최종 출력본을 어디에 출력을 내보내게 할 거냐, 그리고 경로하고 파일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0727 하고 share라는 파일명으로 출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save를 누르면 지금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하는 거 보 작업이 얼마나 돼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할 때는 커맨드하고 숫자 9를 누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태스크 창이 보이고 현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퍼센트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태스크 창에서 100%가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저는 바탕화면에다 출력을 하겠다고 했고 여러분들은 딴 폴더에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 폴더에 가서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출력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일단 마무리를 넉넉하게 마무리하고 불 켜고 잠깐 질문만 몇 개만 받고 할까요?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